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기도선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10번의 주기도문 강의를 통하여 주님과 만남이 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How you should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주기도문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여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청하는 제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할 장소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 6절, 7절 말씀.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골방에서 숨은 기도와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기도자가 되십시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예수님은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타고 가게 하시고 그곳에 있던 무리를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위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깊은 밤에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사도를 택할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작은 것을 가지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나사로 살리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극한 고통이 있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어떤 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민할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말씀. 아버지의 영화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 신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운명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기도하는 자의 정성과 마음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누가복음 11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구한 사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을까? 어떤 형편에서 찾아갔을까? 어떤 심령으로 찾아갔을까? 누구를 위하여 찾아갔을까? 여러분이 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5절의 말씀. 믿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필요한 것을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5절의 말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 간절하게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없고 필요한 것을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5절 6절 말씀.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말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누가 기도를 왜 아니하는가를 보지 말고 기도하는 자 되십시오.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의 협력자를 구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할까 말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꿇며
기쁨 있네 기도 시작.